예, 파이널 전략 W 이어가 보도록 하죠.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. 오늘도 급등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죠. 아프타바이오 20%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티움바이오도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좀 AS 해주실 게 많습니다. 예, 그러면 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. 먼저 티움바이오를 볼 것 같으면 제가 이거 파이널 전략 더블의 첫 방송에서 여러분께 선보였던 종목입니다. 이때가 바로 황미끼가 잡은 맥잼이었는데요. 이때만 해도 뭐 그냥 뭐 단순히 한 20% 이상 올랐고 눌림목에서 다시 오늘까지 대략 한 50%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지금 뭐 바이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때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때는 그닥 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을 때입니다. 역시 오늘 뭐 큰 수익이 났다 보아주고요. 이 종목은 일단은 바이오 전체에 대해서는 중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되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숨고리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봐져요. 두 번째,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게 바로 아프타바이오입니다. 오늘 급등이 나왔죠? 뭐 유럽에서 임상 이상 그것이 이제 승인됐다. 그 뉴스와 함께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또한 제가 그때 이제 5월 22일 날 바로 황미끼 잡아서 해서 오늘까지 급등이 나와서 대략 단시간에 한 35%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. 아프타바이오와 티움바이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항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AS는 어쩌다 보니까 둘 다 바이오 쪽으로 갔습니다. 4차 네.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 하나 공략주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그럴까요? 일단 시장 흐름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바이오는 단기 과열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쪽에 봐야 되냐. 4차 산업혁명에서 모르는 그런 못 오른 섹터, IT, 오늘 뭐 BH라든가 힘스 그런 것들 먼저 움직이고 있죠. 그다음에 또 5G 이런 것들이 들어올랐어요. 결국 4차 산업이 순환 상승을 이룬다.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FST라는 그런 회사입니다. 좀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SFT는 EUV라 해서 이게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극자외선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극자외선에서 뭐 노광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포토 마스크, 블랭크 마스크 또 거기에 씌우는 방막이 있어요. 그 씌우는 방막이 바로 펜리클이라는 그런 건데 이 회사가 거기에서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 회사에 또 자회사가 이소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노광 장비 쪽 사실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요. 대당 한 1,500억에서 2,000억까지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건 굉장히 기술 장벽이 높죠.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 펠리크라든가 포토마스크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이소라는 그 자회사에서 내년 목표로 해서 노광 장비도 개발하겠다 예,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진입이 어려웠던 것을 그 가격의 한 10분의 1 정도로 공급한다.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.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에서 2030년까지 133조 예, 대만의 TSMC로 따라잡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하겠다. 그래서 바로 수혜주가 이런 종목이 될 것이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SNS택하고 FST 저는 쌍두마차로 보는데 사실 SNS택은 저점 대비 한 10배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둔화되는 구간이에요. 물론 이 종목도 지금 저점 대비 300% 이상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상승 추세 유효다 보고 요즘 보면 가는 놈이 가는 장이잖아요. 오늘 기술적으로 보아도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야 이거 한 11선 정도 주면 대단히 좋겠다. 그런데 11선을 세우지 않고 돌려버려요. 이게 11선까지 오지 않고 5일선에서 이 낚아채는 모습이 상당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. 주봉을 보셔도 지난번에 이제 양선이 났고 만약에 이번 주에 유수재면 도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다음 주 또 한번 양선을 노릴 수 있는 자리. 아까 말씀드린 성장성 같은 건 이미 충분히 좀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종목은 대략 한 18,000원에서 18,500원 구간 여기서는 뭐 그닥 매수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.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지난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 형성한 가격이 대략 21,000원 정도예요. 이것은 거의 틀림없이 저는 뭐 틀림없다는 표현이 보입니다. 그렇게 크게 저항 없이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.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목표가를 한 25,000원까지 레이팅합니다만은
그건 뭐 다음에 시세가 말해주겠죠. 예, 그 다음에 손 작가는 예, 15,000원 하이시어는 예,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싶네요. 예. 지금까지도 참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종목들 수익률이 워낙 좋아가지고 믿고 가겠습니다. FST 목표주가 21,000원, 손절가 15,000원으로 일단 이 가격 전략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죠.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오늘 시장 또 대응 잘 하시고요.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종목 전략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